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LG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오후장 현명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시장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은데, 오후장에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죠. 뭐 굉장히 오랜만이라기보다는 뭐 사상 최고치로 이제 금리 인상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이나 뭐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정도 올릴 거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제 7월 말에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환율에 대한 뭐 방어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갑자기 방향성을 바꾼다든지, 뭐 강세 섹터가 나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밤에 발표되는 그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9시 반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시간대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텐데, 그 물가 지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이 미국에서 CP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든 부정적으로 나오든 중요한 것은 그 지표를 보고서 이 증시가 올라가느냐 빠지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너무 극단적으로 CPI 지수가 어제 이제 찌라시가 돌았다라고 해요. 미국 내그 SNS에서 이번 CPI가 10.2%까지 나왔다라는 찌라시가 돌았다라고 하는데, 뭐10% 이상, 9.5% 이상 엄청나게 좀 높은 물가 지수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시장이 반응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태의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증시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제 투자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고,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좋은 내용 나왔으니까 매도하자라고 해서 매도하고, 뭐안 좋은 내용 나왔을 때 매수하는 이런 형태의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입장이나 뭐 레포트를 쓰는 입장이나 저처럼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매일같이 좋았다 나빴다 할 때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게 된다면 실제로 계좌는 굉장히 크게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만들어 놓고서 큰 흐름을 좀 예상해 놓고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나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역시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기적인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 뭐 2200포인트를 가느냐, 2100포인트를 가느냐,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그동안 뭐 30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까지 빠질 때 나왔었던 그런 품해라든지 폭락보다는 그 하락의 강도 자체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장은 뭐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망갈 자리는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부각이 될수 있고 성장성이 뚜렷한 업종이나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해 본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 우수한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낙폭이 크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물가지수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PI 지수를 확인하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예, 제가 이걸 어제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BH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뭐 장초반부터 낙폭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무슨 악재가 있는지 제가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뭐 뚜렷한 악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FPCB라고 해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기계를 뜯어보면 이제 초록색 기판 같은 것들을 이제 PCB라고 하는데,
예, FPCB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PCB라고 해서 휘어진 PCB를 연성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경쟁 기업이 철수를 하고 또 다른 경쟁 기업이 추가적인 생산 라인을 만들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독자적인 행복, 독보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애플량 납품 물량이 많은 기업인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라고 책정이 되고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수요가 오히려 견고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 BH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자회사를 통해서 뭐 LG 쪽에서 이제 인수를 했죠. 차량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패드 사업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매출에 계속해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 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뚜렷하고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수는 좀 부담이 되지만 장 후반이나 이번 주 내로 이번 주 후반까지 BH에 대한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나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관심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성장성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장 후반쯤 아니면은 다음 거래일쯤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잦은 매수와 매도보다는 큰 흐름을 조금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5장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